오늘 레이크 처음 제가 처음 물고 라이딩 하는 날입니다. 오늘 목표는 폭포까지 한번 시켜보는 건데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. 제가 또 잘 갈 수도 모르고 있고 지금은 방향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리듬 있게 나가주는 게 목표겠죠. 자, 오늘 샷. 와우. 와우. 끝. 아니. 다시. 정보 원활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. 계단도 아주 가볍게 목표 가벼워요. 가벼운 대로 가자. 잘해주고 있습니다. 후보까지 꽃비를 많이 연결하지 않은 채로 느슨한 꽃비로 후보까지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꽃비를 잡는 그 다음에 이제 좌우 방향 그 다음에 언더빗을 가르치면 되겠죠. 순서는 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. 와우. 잘 갔습니다. 굿보이. 완전 잘 갔습니다.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
입에 이상한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당겨보기도 한데 이거는 가자 크게 지금은 신경 쓸 게 아니고 자 다시 또 폭발해 보겠습니다. 사람 체중을 잘 받아들이고 스스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오, 그냥 저는 균형 잡으면서 같이 타고 가시는데 중요하죠. 그렇지. 엉덩이. 와우. 끝. 그래도 바로 됩니다. 레이크는 어제까지 방목을 올여름 내내 방목돼 있었고 지난번에 은수가 그 러폴터 하고 이거 고삐 걸어가지고 한번 타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 뒤로 안 탔습니다. 사실 봄평에도 있고 다른 말들 훈련한다고 전혀 타질 않았는데 어저께 들려가지고 하룻밤 마방에서 지내고 아침에 조마 잠깐 돌리고 이제 오늘 처음 제가 물고 기승한 말입니다. 레이크 잘하죠? 속도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이고 그렇지 가자고 그렇지. 밖에는 저희 포크레인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. 가자고. 아직 좌우에 대한 복귀에 대한 반응은 없는데 그거는 차차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하고 그렇지 가자. 힘들면 안 놔둘 거야. 그렇지. 흔들흔들하죠. 앞에 고리는 있는데 내가 이제 규정을 사람을 태우고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 잡는 걸 조금 힘들어해요.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고 그것 때문에 저도 흔들흔들 아니야, 여기 쉬는 건 아니야. 지금 처음 겨울에는 좌우 반동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대로 맞춰주면 좋은데 그냥 지금은 그냥 타면 됩니다. 오이 일로 가자. 네가 틀었잖아. 틀었.
컷. 골. 레이크는 올해 6살입니다. 6살. 6살 때 어사의 빌딩입니다. 자, 여기가 자꾸 끌리는 구석이니까 얘가 별로 안 끌리는 곳에 가서 원래 스탑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굿보이. 제가를 잘 봤죠? 네, 양쪽 꽃비를 잡으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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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올리고 그렇지 오늘 또 기분 좋은 날입니다. 아, 이제 조금씩 같이 운동하면 되겠죠. 어쨌든 참 순치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. 쉬운 이유는 이때까지 저밖에 있는 하프링과 마찬가지로 레이크는 지상 훈련 되게 탄탄하게 했어요. 탄탄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사람을 날리려고 버킹하거나 하질 않았어요. 안장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. 어쨌든 그런 과정을 올바르게 내추럴 홀스맨십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 기승까지 같이 또 운동하는 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들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인사.